질병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유전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려면 비교 잣대인 표준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량 서양인의 표준 물질을 들여다 써왔지만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 독자적인 DNA 물질을 표준화하는 데 성공해 분석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 게놈 프로젝트 성공 이후 암, 치매 같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법 선정에 유전체 분석이 널리 활용됩니다. 분석 정확도가 관건인데 30억 개의 염기 서열 가운데 개인이나 인종 간의 변이가 존재하고 또 실험 방법 등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오차라도 진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물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비교 평가하는 잣대인 표준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3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인 독자적인 DNA 물질을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인의 유전체 표준 물질을 들여다가 유전체 분석이나 질병 연구에 활용했습니다. 그만큼 분석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 개발로 보다 분석의 정확도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서양인 유전체 표준 물질에 비해 값은 70% 수준으로 저렴하고 염기 서열 정보는 30% 이상 더 담았습니다. 인종 간의 오차를 줄여 한국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유전체 정보라는 게 인종 간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서양인의 표준 물질이라든가 그거에 딸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을 때 놓쳤던 한국인 변이를 찾아낼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번 개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간 2천억 원대의 국내 유전체 분석 시장을 대체하고 동양인 최초의 표준 물질이라는 점에서 수출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